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가가 드러나네요. 만기 저녁 밴드 딕펑스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기 저녁 밴드답게 군대식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한번 해주시죠. 네네네.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팬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딕펑스 노래하는 김태현이고요. 네, 만기 전역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네, 오늘 재밌게 녹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건반치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럼치는 박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이스는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딕펑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말도 있나 봐요. 그 요즘 오히려 군대 가기 전보다 훨씬 젊어지시고 오히려 리즈 시절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군대가 네 분 다 체질이었던 건가요? 요즘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네, 어려지고. 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예, 그렇게 많이들 봐주시는데 감사하죠. 네. 일단 저희 네 명 중에서 제일 많이 외모적으로 많이 바뀐 친구가 이제 김재영 씨죠. 네, 군대에서 많은 걸 느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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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군대를 아주 늦게 30살 돼서 가다 보니까 이제 21살, 22살 뭐 이런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네. 어려 보이고 어린 게 최고구나라는 것만 느껴서 전역하고 보니까 32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대가 되니까 한두 살 더 어려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뭐 좀 관리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람 씨 아까 마이크를 잠깐 이렇게 네. 들다가 네, 네. 아 전혀 그 군대 체질이냐고 물어보셔서 네.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네. 그걸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얼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게 오늘 디펑스 무대 응원하러 팬분들도 정말 많이 왔는데요. 디펑스에 궁금한 것들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먼저 멤버들이 네. 군대에서 얻어온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얻어온 거? 세훈 씨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사 과정 수료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어떻게 거기 상담병이라는 그런 네. 뭐 보직은 아니고 이제 특수적으로 좀 이제 원래 하는 거 플러스 상담병 하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있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네가 해보지 않을래 해서 그 상담 그 과정을 수료를 해서 수료증이 있는 거고요. 우와.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거 들으면 어때요? 이런 게 있어요. 막 군대에 있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해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아 그 우울하다는 게 어떤 걸 우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더 물어본다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도 왜 우울하지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스킬이 있더라고요. 듣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배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는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네, 그냥 취미로 네. 자격증은 못 따고 네, 지금 그런 뭐 굳이 안 하셔도 대신 술버릇을 네, 얻었다는 얘기를 팬분들께서 제보를 해줬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알려주게 됐는데 네네 네 이제 아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슬퍼시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우연히 나왔던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과장돼서 얘기해 준 건데 뭐 여러 번 보셨나요 혹시? 아, 두 번은 본 것 같아요. 아, 두 번이요? 슬퍼시입니다. 네. 아무튼 그 이제 슬퍼시라고 하면 이제 슬퍼시인데 이제 네. 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제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호응을 해줘요. 네. 그럼 저도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 일본. 아니 그냥 너 그냥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술 버릇이 뭔지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지금 다들 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 아직 술 버릇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예, 예. 예. 일본어로 합니다. 네, 술 버릇으로. 그래서 이제 뭐 남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쉬운 일본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발음이나 이런 것도 되게 일본 현지인 분들처럼 오. 일본 현지에 계시는 유치원생 분들처럼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받을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해요. 네.
이번에 청춘들을 위한 노래를 가지고 오셨어요. 앨범 네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저희가 낸 곡은 스페셜이란 곡이고요. 군대에서 현우가 쓴 곡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군대에 있던 이제 장병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들 좀 위로하고, 왜냐 다 청춘들의 또 비슷한 나이대 많은 청춘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가사들을 저희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고 그다음에 좀 위로 받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앨범 타이틀곡이 스페셜이라고 하셨어요. 네. 멤버분들은 어떨 때 아니면 어떤 것을 스페셜하다고 느끼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신 뭐 팬분들이죠. 우리 팬분들. 네. 저희한테 너무 스페셜하신 분들이 저희 바로 팬분들입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스페셜이고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스페셜 그 후렴구 부분을 이제 같이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반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쓴 건데 도로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 약간 노래의 감동이 저희가 오히려 좀 배가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그때 뭔가 좀 진짜 단어 그대로 스페셜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제트펑스 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이제 이번에 스페셜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 꾸준히 이제 앨범 발표하면서 더 좋은 음악으로 더 많은 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펑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